한상욱 대기자 기자수첩으로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연휴 지나고 뭐 황금 연휴라고 하지만 참 떠들썩하게 우리가 웃고 즐길 수만은 없는 네. 아직도 40명의 사람들이 물속에 있습니다. 이런 연휴예요. 어린이날 행사도 상당히 좀 차분하고 많은 것들을 예, 예전에 없죠. 많은 포장들을 다 떼어낸 아주 좀 단촐하게 치러지는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오늘 기자수첩에서는 세월호 사고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뭐, 좀 정리해 주신다고요. 글쎄요. 기자수첩에서 다른 주제를 지금 다루기도 참 난감하고 예, 예. 네, 세월호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루자면 또 한없이 다뤄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런데 며칠 더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선장과 선원의 실수. 책임감도 없고 윤리의식도 없고. 예. 두 번째, 세월호 구조 자체의 결함. 그렇죠. 화물의 적재라든가 또 뭐 평형수인가요? 형평수인가요? 평형수. 예. 평형수를 갖다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실었다는 것도 뭐 그런 것도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왜 그렇게 됐냐면 회사가 수익 위주로 편법적인 경영을 하고 허술하게 직원들을 갖다가 관리했다라고 예. 하는 게 있고. 그러면 그러한 회사와 배의 운항을 감독할 감독기구의 관리 감독 소홀 직무유기가 이제 또 네 번째. 예. 다섯 번째는 구조 단계에서 왜 이렇게 허술하고 허둥지둥 되냐. 초동 조치의 미숙. 그 다음에도 또 미숙.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지휘 체계가 또 부실한 게 있는 거죠. 이게 여섯 번째라면 일곱 번째는 정부 대책 및 정치적인 처신도 영 뭐 갈팡질팡. 그 1, 2, 3, 4번까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부분이라면 그렇죠. 5, 6, 7은 사고가 난 후에는 왜 이렇게 허둥대고 미숙하고 사람들을 네. 왜 못 살렸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총체적 부실이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예. 사고를 사회에 어떤 커다란 사고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치즈 우리 먹는 네. 치즈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리즈가 이제 내놨던 이론인데 치즈 보면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이게 박테리아가 내놓는 기포에 의해서 구멍이 숭숭 뚫린 건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길 구멍이 예. 어쩌다 보면 한 군데로 모여서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커지죠. 구멍이 커져갖고 저걸 누가 사거나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큰 구멍 난 치즈들 봅니다. 예. 이처럼 사고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장치와 과정이 동시에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그게 합쳐져 갖고 구멍이 커진다는 것이죠. 예, 예. 예. 사고의 원인을 꼽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직접 가해지는 이제 외부적인 힘이 있어요. 뭐 빠른 조류, 암초, 예. 쓰나미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현장에서 키를 쥐고 있는 움직인 사람들의 부적절한 행위, 불안전한 행위. 선장 같은 사람. 선장이 자리를 떠나서 뭐 속옷바람을 입고 서툰 승무원이 변침을 너무 과하게 했다 그러고 선원들은 또 무책임하게 지들끼리 모여서 도망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불안전한 행위를 유발하는 조건. 감독이 불안전하고 무리하게 출항시키고 화물을 과적하게 놔두고 이런 거죠. 평형수를 방출하게 하고 예, 예.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고. 마지막이 이제 사고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부실함. 그런데 청해진이라고 하는 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비리 그리고 그 주변 기관들의 동조와 눈 감아주기 대책에 대해서 아무 연습도 안 돼 있는 정부 예, 예.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부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이 여러 사고 요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그러니까 물론 이것들이 다 문제가 돼서 지금 구멍이 커진 겁니다만 예. 그중에서도 제일 핵심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그게 바로 시스템의 결함입니다. 시스템 결함. 예, 왜냐하면요. 거친 바다를 사람을 싣고 배가 운항하면 기상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조류가 뭐 변칙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예. 화물 선적해 할 때 화물이 제대로 고정 안 될 수도 있고 승무원이 계속 바뀌다 보면 미숙한 승무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승무원이 또 태만할 수도 있어요. 항상 집중력을 발휘해서 100% 자기 임무를 완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결함이 동시에 뭉쳐서 일어나게 만드는 건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를 들면 방송사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재례도 잘해줬다면. 예. 재례도 예. 막았다면. 마지막에 재례도 잘했으면 안 날 건데 이런 게 있는데 그 세 명이 동시에 사고를 내게 하는 거는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일곱, 여덟 가지 사고인 중 어느 하나만 막아냈어도 배가 기울지 않거나 기울어도
구조할 충분한 시간을 벌었거나 예. 아니면 구조가 빨리 이루어져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다 빠져나오거나 이럴 수 있는 건데 예.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구멍이 나게 만드는 거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 그냥 엄중하게 좀 처벌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보다 어떤 게 잘못된 건지 그리고 거기에 시스템으로서 어떤 결함이 있었던 건지를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걸 강화해내고 개선해내는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의 수습은 이제 시작 단계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으니까 예, 확인을 예. 한 다음에 들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시스템을 돌리는 프로세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정한 것 자체가 잘못 정한 거. 이거 리얼 미스테이크라고 흔히 합니다만은 제대로 돼 있는데 건너뛰고 생략한 것. 이거 아, 블랙아웃이라고. 매뉴얼 프로세스는 예. 제대로 정해져 있는데 실행을 안 하는 거. 예. 대충량 눈 감아주고. 예, 예. 프로세스는 맞긴 맞는데 그걸 잘못 틀리게 수행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아, 그야말로 실수죠. 사람들이. 예, 슬립업스라고 합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우리는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뒤집어서 생각한다고요? 예. 왜 늘 실수와 사고의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엉뚱한 실수를 할 수 있고 태만할 수도 있고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져서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예. 사고는 매일같이 뻥뻥뻥 터지지 않는 것일까? 거꾸로. 맨날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그런 조건이라고 한다면 왜 사고는 또 그렇게 많이는 안 나는 것일까? 그것은 그 일이 수행되는 과정에 있는 예. 여러 명 중에 누군가는 예. 정말 자리자리를 지키고 원칙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안 나는 그러네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게 이 스위스 치즈 이론을 뒤집으면 그런 겁니다. 예, 예. 그 여러 가지 사고 요건이 늘 존재하는 가운데 사고가 예. 안 나는 건 누군가만은 그 자리를 제대로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내가 내 맡은 자리에서 내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거. 만약 그렇죠. 선장이라도 그러니까 배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더라도 평형수가 조절이 안 됐더라도 선장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일을 했다면 예. 선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 바짝 그렇습니다. 차리고 방송을 했다면 조타수라도 기관장이라도 뛰어나가서 애들한테 그렇죠. 빨리 준비를 시켜라 예. 뭐 이리저리 막 정신없이 뛰어다녔다면 그리고 사고가 났더라도 구조 작업 현장에서 해경 중에 누군가가 정신 차리고 구조 현장을 컨트롤했다면 그렇죠. 이런 생각을 예.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내 자리를 조금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제대로 지켜준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내가 회피하고 편법을 쓰면 그게 곧 이런 큰 사고의 원인이 되고 그러네요. 그런 겁니다. 그러네요. 나라도 지킨다면 그 여러 개의 구멍 중에 하나만 제대로 막혀져 있다면 예. 전체 구멍이 커져갖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건 피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아무튼 국가의 안전, 국가의 기강, 국민 여론의 안정을 위한 사고의 수습 중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불완전한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헬리콥터도 왜 한 대만 갔을까? 우르르 몰려가지. 그러니까요. 함정도 그 조그만 거 하나만 꼭 보낼 예, 이유가 있었나? 예. 유리창을 도끼로 해도 깨고 뛰어들어가지. 그렇죠. 좀 신속하게 대처했으면. 그렇죠. 그다음에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슬프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더니 왜 이렇게 방송은 보험금부터 따지고 국무총리도 보상금 정산부터 따지고 애초에 그것부터 네, 시작을 하냐 그런 문제들 진실성 일시적으로 책임이나 비난을 면해보려는 듯한 은폐나 오도 이런 예. 것들이 자꾸 또 나오고 공감성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 여론을 살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나가야 하는데 공감해가면서 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공감을 못해주고 이 모든 것이 국가기강을 또 흔들리게 하는 구멍난 치즈의 합이죠 예. 예, 그런 것들입니다. 아마 사건 정리가 되고 대책도 다 마련되고 나면 한 번 더 총체적으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야 될 텐데요. 오늘 이 정도로 중간 점검 좀 하고 갔습니다. 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